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동한만년 184년, 이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나라를 뒤엎기 위해 황건적들이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그 불꽃은 수십만에서 백만까지 확장되었으며 정부군과 대치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나날이 치솟는 황건적인 세력을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한나라는 지방 호족들한테 자주적으로 병사를 모집하여 봉기군을 탄압해달라고 맡깁니다. 네, 사실 그 전일까지만 해도 지방 호족들은 함부로 병사들을 마구 모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죠. 그러자 지방 호족들은 이때다 싶어 그냥 자신의 세력을 무서운 속도로 늘립니다. 네, 바로 이때 유주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한 남자는 시장에서 집신과 그 지푸로 된 돗자리를 팔고 있습니다. 네, 얘는 바로 유비였습니다. 딱 봐도 뭐 볼품없는 흙수저였죠. 장사도 그닥 잘 되지 않아 뭐 심심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그 정육점이 북적북적합니다. 아니, 정육점이 왜 고기를 안 판다는 거야? 어? 내가 내 돈을 내고 사겠다는데 니네 눈치를 보면 니네 시간을 맞춰야 되니? 네, 한 아저씨가 정육점 직원을 보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아니, 사장님이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고기는 다 이 돌뚜껑 밑에 있단 말이야. 네, 하지만 이때 야, 그 돌뚜껑 열고 고기를 빼면 되잖아. 곁에서 한 녹색 유니폼을 그냥 쫙 빼입은 덩치 좋은 청년이 얘기합니다. 얘는 키가 2m를 넘고 그냥 웅장하고 단단한 몸을 지닌 청년이었죠. 뭐? 이걸 열어? 네가? 너 재간 있으면 어디 한번 열어봐. 전에 사장님이 얘기했었다. 누가 이 돌뚜껑을 열 수 있다면 안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가도 된다고. 근데 니까지 게? 네, 이어 그 녹색 젊은이는 점원을 그냥 확 밀쳐 비키게 하고는 그 돌로 된 뚜껑을 확 잡습니다. 그리고는 으악 하고 괴성과 함께 들어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다들 그냥 경악하며 바라봅니다. 맞은편에 집신을 팔고 있던 유비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 녹색 유니폼 남자는 바로 관우였습니다. 야, 이제 저 안에 고기는 다 내 거니까 자그마하게 썰어서 여기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라. 들었나? 네, 이 점원은 찍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합니다. 주위의 백성들은 그냥 연신 굽신굽신하며 관우한테 인사를 했고 흐뭇하게 어깨를 으쓱하던 관우는 문득 맞은편에 유비를 봅니다. 아야? 저는 마저가 귀뻘이야 귀걸이야 참 희한하게 생긴 놈만에 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유비는 귀뻘이 크고 너무 길어서 거의 어깨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유비가 저 천하장사 사내를 주의깊게 지켜보자 이 관우는 바로 그 부근에서 녹두를 팔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녹두 파는 아저씨니 녹색 유니폼을 즐겨 입었을까요? 하지만 이때 단단하고 우람진 몸매를 가진 한 사내가 싱글벙글하며 달려옵니다. 어디야? 어디 있니? 어? 아직 있다니 다행이구나. 그 도끼 눈을 한 젊은이는 또 관우를 째려보며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여기 최상급 녹두가 있다. 좀 사가라. 네, 그 도끼 눈을 한 젊은이는 녹두를 힙끔 보고는 그냥 한 움큼을 쥡니다. 그리고는 글쎄 우르르르륵 하며 그냥 분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야, 니 어디서 구라치고 있니? 이게 녹두야? 그냥 가루지. 네, 그 소나기 힘은 장난이 아니었죠. 이 젊은 청년은 바로 장비였습니다. 야, 니 녹두 사러 왔니? 아니면 녹두를 갈려고 왔니? 어? 아이 살려면 저리 꺼져! 야, 임마 이거 어이가 없는 놈이네. 야, 니 여기까지 녹두도 그렇게 아까워하며 아께 나의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나눠줬다며. 그건 어찌게? 이어 관우는 오, 니 이제 보니까 한판 붙을라 왔구나. 네, 이어 그 두 명은 우통을 벗어버리고 한판 붙습니다. 막 주먹질과 발길질로 서로 붙는데 그 실력은 막상막하였죠. 이어 그 두 명은 남자답게 두 손을 딱 맞잡고 힘을 겨룹니다. 네, 하지만 이때 그 두 명이 손을 척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깜짝 놀랐다 야. 네, 그 사람은 바로 유비였는데 이 어깨까지 축 내려진 귓볼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의 팔이었습니다. 얘는 뭐 원피스의 몽키디 루피도 아니고 그 팔 길이가 엄청났던 거죠. 사실 유비 팔은 이 밑으로 펼치면 그 손가락 끝이 무릎 관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관우와 장비는 그냥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되죠. 유비는 야, 너네야 힘이 천하장사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라고 합니다. 이어 장비는
녹색 유니폼 형씨, 아까 나의 돌뚜껑을 들었다기에 난 못 믿었어. 저 돌뚜껑은 이제까지 나밖에 못 열었으니까 형씨 무예를 한번 시험해 본 거였어. 네, 이어 관우는 그래서 나는 또 그 돼지고기 값을 물어내라고 그러는 줄 알고 바짝 긴장했네. 네, 그리고 그 셋은 배를 끌어안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네, 이때 마침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이 두 분, 이 비도 오는데 내 집으로 가서 비도 피하고 요 따끈따끈한 술 한잔 하지 뭐. 네, 그렇게 그 세 명은 장비집으로 찾아갔고 요 따끈따끈한 술과 고기 앞에서 서로 소개를 합니다. 우나옌른장페이에 有幸结交两位英雄. 네, 나는 연나라 후손 장비다. 두 영웅을 알게 되어 겁나 반갑다야. 뭐 이런 뜻입니다. 이어 우나이 허동관윈장예. 네, 나는 하동관운장, 관우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우나이 중산진왕之后 류베이 류玄德也. 네, 나는 한나라 중산경왕 후손이 유비 유덕현이라고 부른다. 네, 이어 그 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왕의 후손이 돗자리를 팔게 되었어? 이어 유비는 한숨을 푹 내쉬며, 에이, 나의 그 선조인 중산경왕은 원래 한계 지역을 잘 막고 있었는데 재해로 인해 상납금을 못 냈단 이유만으로 궁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는 나 이 18번째 자손까지 내려오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라고 하며 그냥 통곡을 했답니다. 나중에도 많이 나오지만 유비는 원래 이렇게 잘 울어요. 임마 이거 연기파입니다. 이어 곁에 두 명은 그런 유비 연기에 걸려갖고, 그럼 형씨 뭔 계획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네, 그러자 유비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얼굴색이 확 변하고 눈빛도 확 달라집니다. 두 형씨 잘 봐, 지금은 황건적인 난이야. 이제 조정은 힘이 딸려 각 지방 호족들 보고 자기 절로 모병하여 자기 성을 지키라고 명령이 떨어지었네라. 얘들아, 이런 난세는 없었다. 난세에는 영웅들이 일어나는 거다. 황건적만 물리치면 어떻겠니? 그때는 지방 호족들이 힘을 이제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群雄割据, 즉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이어 관우와 장비는 멍하니 유비 말을 듣더니 박수를 막 칩니다. 야야 옳다야, 네 말 아주 그냥 기막히게 잘하는구나. 종일TV 최종일인가 했다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게? 네, 그러자 유비는 또 한숨을 푹 내쉽니다. 야, 네 남자라는 엄마가 뭔 한숨이 그리도 많니? 장비가 이어 어쩌는 듯 소화됩니다. 사실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쩐이라도 좀 있으면 의병들을 모집하고 독립적으로 세력을 키우며 나중에 큰 일을 도모할 수도 있겠는데 이 돈이 없구나 라고 합니다. 어? 돈은 그래니? 야, 돈이야 내가 많지. 나 이 지역이 금수저가 아니겠냐. 돈은 얼마든지 내가 되지. 군대? 까짓거 모으면 되지. 야, 니 그래만 준다면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자, 들자. 네, 이어 유비는 장비가 한잔하고는 이 관우를 희끔 바라봅니다. 아이고, 돈과 군대도 좋은데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대장군도 있어야 한단 말이다 라고 또 한숨을 푹 내쉽니다. 네, 그때 그 둘이 얘기 끼어들기 애매했던 관우는 그제야, 나 관운장은 춘추병법을 그냥 완전히 소화했고 천하제일 무술도 닦아놨는데 어디다 발휘할 데가 없었다. 기회만 주면 두 분과 함께 큰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합니다. 네, 왜서 삼국지는 이 기업인이든지 아니면 장사꾼이든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때 유비는 왕의 후손이니까 명분이 있었고 뭐 나중에 이 명분은 무조건 이 조직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장비는 돈을 냈잖아요. 이러면 유비와 장비는 뭐 서로 조직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관우는 내세울 게 없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때 이 나서봤자 얘네들랑 뭐 동등한 위치에 설 수도 없고 쫄병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 그때 관우는 말을 섞기가 좀 애매했던 겁니다. 그 모든 걸 눈치챈 유비는 관우가 조직에 꼭 필요하고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눈치를 준 거였습니다. 사실 말 안에도 말 뜻이 있고 말 밖에도 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삼국지에서 이런 것을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 그 세 명은 손을 꽉 잡고는 부초 동년 동외 동일성
但愿 동년 동月 동日时 라고 맹세합니다. 네, 그 뜻인 즉 우린 비록 동년 동월 동일에 태어날 수 없었지만 동년 동월 동일에 함께 죽게 해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네, 이어 그 셋은 봉숭아 꽃이 그냥 무릎무릎 피어있는 곳에서 도원결의를 맺게 됩니다. 유비가 그 당시에 28살이었는데 큰형님이 되고 관우는 29살인데 둘째가 되고 네, 장비 막내는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 셋은 꽁꽁 뭉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이런 끈끈한 의리로 뭉친 형제가 있는 것도 뭐 로망이잖아요. 네, 그리고는 장비가 돈을 풀어 대대적으로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새 무기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 관우의 칭롱예외도 청룡은월도 무게가 무려 80부근이나 됐답니다. 그 무게가 워낙 무겁고 또 그 관우의 엄청난 무력으로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이 무기에 그냥 두동강이 났는지 모르죠. 두 번째는 장비 장바서모, 즉 장팔사모입니다. 이 무기는 길이가 무려 2.48m나 된답니다. 장비 키가 1m84였고 그 장팔팔모를 잡고 그냥 전장에서 막 싸우면 아군이든 적든이든 그의 주위에 접근을 못했답니다. 네, 나중에 관우가 조조한테 잡혀있을 때 장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비는 백만 적군 안에 그냥 혼자서 쳐들어가서 적들이 장군 모가지를 딸 수 있는 호랑이 같다고 비유했답니다. 네, 다음은 유비 쌍고 검이죠. 이 검은 쌍칼로 이루어졌는데 뭐 별로 특별한 검은 아닙니다. 그냥 유비 명성이 높으니 그에 걸맞게 생긴 거죠. 싸움할 때 이 무기로 쓴다기보다는 뭐 지휘봉 같은 역할이었겠죠. 그들은 5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관우와 장비, 이런 대장군들이 그냥 500명만 훈련시켰으니 어떻겠나요? 그 훈련도는 엄청나죠. 184년 황건적 무리 한갈래 군대인 정원지가 5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주의 유비 고향 탁군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정원지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 안 나온 뭐 소설 속의 인물이었기에 사진이 없습니다. 저희 삼국지 이야기는 소설 위주로 하고 있으니 드라마와 영화에 안 나온 인물들은 그냥 이런 게임 속의 캐릭터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탁구는 유주에 속해 있었는데 유주 지사는 유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사는 무엇이고 태수는 또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국으로 예를 들면 자사는 각 도의 도지사이고 태수는 각 시의 시장입니다. 유언은 나이가 많고 이 강력한 정책을 못 펼치게 되어 자주 이 황건적인 먹잇감으로 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먹다 먹다 유관장 사명제가 있는 탁군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 시기에 연전연승으로 그냥 우쭐해서 다니던 정원지의 5만 대군은 대흥산을 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앞에 유비 군대 500명이 진을 척 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이, 너네 어나 밑에 애들이야. 뭐 선봉대면 선봉대답게 우리 눈치를 보고 빨리 잽싸게 뛰어가서 너네 뭐 주력부대 상황을 알려야지. 여기서 멀뚱멀뚱해서 뭘 쳐다보니. 네, 정원지 부장 등무가 이 앞장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어? 우리가 주력군인데? 네, 유비 말을 듣고 정원지 군대 전원은 그냥 하하하 하고 비웃습니다. 야, 니네 딱 봐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것도 군대라고 끌고 나왔니? 우리를 봐라, 5만 대군이다 이놈들아. 가서 너네 유언 보고 주력군을 이끌고 오라 해라. 네, 이때 장비는 앞에 척 나서며, 어이, 그 싸네라 눈마가 왜 그리 째째거리니? 나와서 시원하게 한판 붙자 라고 합니다. 네, 그 등무는 이런 족보에도 없는 눈마가 나서자 이 공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으랴 하고 말을 타고 장비를 향해 달려갑니다. 네, 그리고는 장비한테 거의 왔는데, 에? 이게 뭐야? 뭔 창이 이리 길어? 이렇게나 먼데 나한테 닿는다고? 야, 이건 반칙이지. 이런 나쁜 놈. 네, 장비 2.4m나 되는 장팔사모를 빼서 찍으니 그 사정거리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등무는 칼을 써도 못 보고 장비한테 한모에 찍힙니다. 장비는 장팔사모로 등무의 가슴을 꿰뚫고는 그대로 확 들어올립니다. 네, 그리고는 귀성을 지르며 막 돌렸다가 확 뿌립니다. 그리고 장비 온몸에는 피가 흠뻑 젖었고 그 모습은 흡사 사신 같았죠. 정원지 군대는 그걸 보고 겁을 먹고 다들 그냥 뒤로 물러섭니다.
군사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걸 눈치챈 정원진은 할 수 없어 친히 나섭니다. 얘는 둥글고 큰 방망이 두 개를 들고 말을 짜짜 하며 달려갑니다. 아우야, 몸을 낮춰. 저 놈은 내가 잡는다. 네, 뒤로 오던 관우는 장비한테 얘기했고 정원진은 장비 쪽으로 막 다가가서 몽둥이를 날립니다. 네, 하지만 장비는 몸을 확 낮추고 그 뒤에서 갑자기 얼굴이 시뻘건 사신 같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정원진은 그런 관우를 보고 그냥 너무도 갑작스러워 미처 반응도 못하고 당합니다. 관우는 청명 얼월도로 그냥 정원진을 가운데로 내리 쫙 찍어서 두동강을 내버립니다. 오만이 황근적은 그냥 자신이 대장이 두동강 나자 그냥 깃발을 버리고 투항하는 병살들도 많았고 아예 무기를 버리고 냅다 튀는 병살들도 많았답니다. 대장이 없는 그 군대는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유비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유언은 사람을 시켜 많은 음식들과 술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바로 이튿날 유언은 또 사람을 보내 유비 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황건적이 또 청주를 진공하여 청주의 태수 공경이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유비 형제는 한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냥 불구덩이도 뛰어드는 놈들입니다. 그들은 또 자신이 500의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갑니다. 네, 그곳에 도착하자 유언이 보낸 5000의 군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호패를 유비한테 줍니다. 네, 이 호패는 주나라 강태공이 만들어낸 제도인데 고대 중국에서 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호패의 등급에 따라 지휘할 수 있는 병사 수량이 다른 거죠. 또 이것만 있으면 군사들은 무조건 복종합니다. 오케이, 이제 5500의 군사가 있게 된 그들은 청주 앞에서 진을 치고 적들이 상황을 한번 확인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적들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상세한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대결에서 유비 쪽이 당하고 후퇴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저번에 관우와 장비의 1대1 맞다의 소문이 황건적 내부에 돌았던지 다들 그냥 1대1은 피하고 전면전만 고집하더랍니다. 유비는 30리를 후퇴하고 그곳에 잠시 정착합니다. 그리고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대책을 의논합니다. 얘들아, 쟤네 머릿수가 너무 많다야. 계략을 써서 잡을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네, 이어 그 셋은 쏙닥쏙닥 합니다. 드디어 이튿날 유비는 3000의 군사를 이끌고 황건적 진영으로 갑니다. 어이, 성안에 있는 노랑 병아리들 들어라! 나 황실 후손 유비 유현덕이다. 니네 한나라 황실을 그냥 싸그리 잡고 싶다며. 배짱 있으면 나와 나라 한판 붙자. 황건적 내부에서는 뭐 귓볼이 그냥 비정상으로 기다랗고 이 팔이 또한 루피 고무고무너처럼 희한하게 긴 놈이 쌍칼을 휘두르며 있으니 살짝 당황해야 합니다. 야, 어제 정원지가 당한 놈이 저놈이 아니지? 청명월도에 두동강 났다던데 이것들이 정말 우리 황건군한테 뭐 호구들만 있는가 하자야. 야, 성문 열어. 내 1대1 맞다이 간다. 네, 이어 곁에 있던 부장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저 장군도 면상으로 봐선 아주 그냥 기괴하게 생긴 놈인데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도 우세이니 무조건 우세로 몰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도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황건적 두목은 그 부장의 말을 따라 그냥 주력군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이어 유비군은 한참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더니 힘들었던지 후퇴합니다. 야, 저놈들이 도망치려 한다. 빨리 쫓아라. 저 쌍칼 잡은 놈이 황실 종친이다. 저놈 잡으면 장군으로 승급해 주겠다. 네, 그러자 황건적들은 그냥 한놈 한놈 다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이어 그들은 유비 군대를 금방 따라잡게 되었고 또 한바탕 피 튕기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야, 전속으로 튀어. 유비군은 더 속도를 내어 도망치고 황건적은 또 더욱 피해를 받아 쫓습니다. 네, 이어 산속에까지 쫓아가자 갑자기 웅 하는 불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황건적이 배후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납니다. 황건적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들 뒤에는 이 좌측과 우측에 산이 있었는데 좌측 산에서는 관우가 이 청명 어월도를 척 잡고 천명의 군사를 끌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측 산에서는 장비가 장팔 3호를 곤두 세우고 이 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치고 옵니다. 이젠 쌈미엔 자지, 즉 군사작전 중 제일 치명적이라는 그 세 갈래 방향이 포위 공격을 받습니다. 우왕좌왕 어쩔 바를 모르는 황건적은 이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장비 그냥 무대포 공격과 이 관우의 묵직한 공격으로 그냥 막 죽이고 있는데 또 뒤에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몇 천의 군사가 막 달려옵니다. 네, 그들은 바로 청주를 지키고 있었던 공경리 군사들이었죠. 그들은 이어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는 군사들을 출동하여 유비군을 지원하러 왔던 겁니다. 황근적은 적들 지원까지 오게 되자 퇴각 명령을 했고 이 도망치는 길에 거의 3분의 1이 되는 군사를 잃고는 다시는 유주를 넘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어 유비는 유원이 군사를 빌어 기주의 황근적을 무찌르러 떠났답니다. 네, 그러면 유비 기주에서의 활약은 어땠을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냥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